뭐 하세요? 뭐 하세요? 뭐야, 이거 안 켜졌나? 뭐야, 이따, 들어온다. 뭐 하세요? 일단은, 모함들이 조금 이제 들어오실 때까지 기다렸다 하겠습니다.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뭐야, come on, 빨리 들어오세요. 1분 지났다. 네. 뭐야. 오늘 옷 이쁘죠? 이거 진짜 몇달 전에 샀는데 진짜 거의 한 반년 됐는데 까먹고 있다가 오늘 처음 입었어요. 네, 이쁘죠? 뭐한테 오늘 라이브 할 생각하고 와서 입고 왔어요. 준아, 밥 먹었어? 아니, 안 먹은 것 같고. 네, 원래 밥 시간이었는데 계속 연습하다가 안 먹어서 라이브 하면서 먹으려고요, 지금. 그래서 오늘 먹을 건 뭐냐? 바바바바밤. 바로 햄버거. 이거 가리고 해야겠다. 다 보였네? 또 먹을 거예요. 아니, 원래 쌀국수, 저녁에 쌀국수 먹으면서 할까 했는데, 쌀국수 먹을 만큼 막 배고프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라이트한 걸 먹고 싶은데, 생각난 게딱 이거였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먹을 줄 알았다고요? Really? 와우. 하여튼 이거 먹으면서 좀 해볼게요. 우리 뭐야, 밥은 먹었나? 뭐밥 먹었어요? 이거 안 열리냐? 꼈어. 오. 제로콜라 맛있다. 난 다이어트 살 빼야 해. 뭔 살을 빼요? 밥 먹어요. 뭔 다이어트야? 야무지게 먹어요. 어? 하여튼 살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고요? 살 빠져 보여요? 연주가 13년생이랑 친구들? 13년생이면 몇 살이지? 내가 99년생이니까 14살 차이 나네? 그럼 뭐야, 몇 살이야? 중학생인가? 친구하지 뭐. 하여튼 밥을 먹으면서 이제 라이브를 해볼게요. 나 오늘 굴 먹으러 간가? 죄송한데 제가 굴을 안 좋아해서 사실 막 부럽지 않아요. 하지만 맛있게 먹고 오세요. 초사라고요? 13년생이 초사예요? 그런가? 11살이에요? 오,
아, 뭐 친구하지 뭐. 저도 한 정신 연령은 그쯤 될 거예요. 맛있어, 맛있어. 가요대전 미당첨? 이번에 가요대전 좀 기대하셔도 좋은데. 새해 계획이 뭐냐고요? 아, 전 지금, 아, 새해 계획보다 지금 12월에 할게 사실 좀 많아요. 아, 진짜 12월 전, 아, 진짜 이번 달이, 올해 이번 달이 저한테는 좀 역대급으로 좀 바쁜 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새해 목표라기보다는 올해와 아 내년 초까지 뭔가 제가 할 일들을 잘 하고 잘 끝낸다. 네. 제 목표입니다. 그게 지금 당장. 아, 떨어졌어. 네. 맛있어. 케첩. 아유, 지금 뭐땀 때문에 머리가. 가요대, 아, 뭐야, 뮤지컬 글로벌 페스티벌도 멋졌는데. 아, 멋있었죠? 어땠어요, 뭐야? 괜찮았어요? 괜찮았나? 멋있었죠? 특히 돌멩이 댄브가 좀 좋았어요. 약간 제 최애 댄브가 됐어요. 연준아, 햄버거 사줘? 진짜 나랑 같이 있다 진짜 한 50등 사줄 수 있을 듯. 아, 벌써 12시 스포나 진짜. 아니, 나 진짜 너무 당황스럽다니까요. 아니, 솔직히 이것만 보고 어떻게 하냐고. 전에 모아들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사를 약간 스포를 했죠? 그것만 보고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나는. 아니, 뭐 코난이야? 이것만 보고 어떻게 알아요? 범규 뭐라고 안 했어요. 그냥 아, 그냥 아, 모아분들은 다알 수밖에 없어요, 형, 이랬는데. 진짜, 아니, 딱 그거 보내고 모니터 촬영하고 쭉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래도 눈치 못 채네, 이러고 있는데. 자, 씻는데 한 10분? 길어봐야 15분이거든요? 아, 15분도 한 번도 안 갔어요. 거의 한 10분인데, 갔다 와서 봤는데 머리 말리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큰일 났다. 나 진짜 약간 깜짝 이렇게 준비해주고 싶었는데 큰일 났다. 그래서 다음날 이제 산옥하면서 뭐야 이거 비밀이에요 했는데 이미 다 이렇게 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에 모르겠다 했죠.
그지. 좀 적적한데 노래 틀고 할까요? 노래나 좀 들으면서 할까? 뭐였지? 유튜브. 뭐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 투두스킵 있었죠. 제가 얘기한 게 그거예요. 근데 저는 그날 봤어요. 당일에 저는 투두 나면 항상 바로 보거든요. 근데 사실 투두 얘기는 더안 하고 싶은 게 모아들의 어떠한 그런 궁금증을 더 자아내고 싶어, 그렇게 하고 싶어서 뭔가 영화 스포 하는 것처럼 될까봐 아예 얘기를 안 하려고 그냥 그때 안 틀었어요. 아, 그, 이곳에 들어가서 얘기를 안 했어요. 사실 너무 근질근질했는데. 뭐, 하여튼 저희는 뭐 결말을 다 알잖아요. 태연이 어떻게 됐냐고요? 이건 진짜 얘기 안할 거예요. 근데 진짜 재밌을 거다. 네. 스윗 드림 트러블. 스윗 드림. 진짜 오늘 죽을 뻔했어요. 너무 추워갖고. 감튀 눈썹 위로 올려줘?
사람이 될것 같아갖고 나 갑자기 그거 듣고 싶다. 뭐야 광고. 저 요즘 딘의 Die For You가 너무 좋더라고요. 요즘 생얼이야? 네, 생얼이에요. 너무 좋아. 막 맞다. 그 글로벌 페스티벌 그건 어땠어요? 그 인트로 게임 VCR. 그건 예상 못했죠. 그건 몰랐죠. 이거 너무 좋아요. 뭔가 애니에 나올 것 같잖아요. 사실 연습 때보다는 못한 것 같아서 아쉬운데 그래도 모아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다행이었어요. 그럼 그 글로벌 페스티벌 쪽 분들께서 너무 잘 잡아주셔갖고 카메라를 이거 하는데 얼굴이 너무 잘 나와서 좋았어요. Last bite. 12시 좋았죠. 어떤 향수를 사용하냐고요? 후에기야 1833 Let's go. 진짜 애용하고 있어요. 냄새 너무 좋아서. 그리고 벌써 12시 범규가 표정을 너무 잘하지 않았나요? 사실 범규랑 그렇게 둘이서 그 이제 춤출 둘이서만 이제 춤출 기회가 없었는데 거의 한 번도 없지 않았나요? 근데 좀 같이 하게 돼서 이번에 되게 좋았어요. 색다른 경험이었고 재밌었다. 아, 콩 무대도 봤죠. 너무 귀엽던데? 수빈이랑 되게 잘 어울렸어요. 아, 함성 소리 잠깐. 아니, 벌써 12시 딱 이제 추는데 딱첫그 리허설 할때 모아분들이 다 보잖아요. 진짜 그렇게 큰게 처음이었어요, 새 하는 무대에서. 너무 깜짝 놀랐고 너무 좋았어요.
추는데 너무 재밌었고, 이제 모아분들이 막와 소리 질러주니까 저도 이제 기가 살잖아요. 자신감도 막 생기고, 그래서 되게 더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삼성 완전 컸죠. 아, 청아 선배님이 커버를 보셨어요? 아우, 뭐라고 하시던가요? 잘 했나? 너무 잘 하시는 선배님의 무대를 커버할 수 있어서 저희는 너무 영광이었죠. 아, 잘했다고 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선배님. 네. 학교라서 춤추는데 팁 달라고요? 아, 팁 없어요. 그냥 재밌게 하면 돼요. 그냥 재밌게 하시면 됩니다. 다 추억이잖아요? 오늘 춤 연습했냐고요? 저 라이브 키기 전까지 하다 왔어요. 기사 나간 거 보셔서 알겠지만, 아, 원래 6시, 아, 원래 5시부터 밥 시간이었는데, 시간이 지금 제가, 아, 요즘 진짜 할게 너무 많거든요. 진짜 시간이 없어서, 이제 밥 시간에 뭐냐, 그 솔로라는 그, 스페셜 무대 연습을 했죠. 그거 하고 라이브 하면서 먹으려고 이제 켰습니다. MC 떨리냐고요? 아우, 떨려요. MC 떨려요. 아, 인기가요 MC 너무 많이 해봤지만, 너무 많이 했지만 여전히 실수도 좀 가끔 하고 떨릴 때가 있는데, 거기선 더 크게 하잖아요. 그래서 좀 떨리는데 너무 재밌을 것 같고 기대가 되고, 또아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SBS 분들께서 저한테 맡겨주셔서 그에 맞게 프로 MC답게 열심히 해야죠. 화이팅. 너무 좋아요. 사실 잘하든 못하든 너무 재밌을 것 같고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 아, 근데 스포 해달라고요? 나 스포 안할 건데? 스포. 가이드는 스포 뭐 해줄까요? 제가 고민 좀 해볼게요. 아, 근데 못하겠다. 아, 할게 없어. 왜냐하면은 좀만 해도 다할것 같아. 근데 하여튼 네,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한 5일 남았잖아요, 여러분. 좀만 기다려주세요. 저도 이제 제가 얼마나 스포할지를 모르겠어갖고, 저도 제 자신이 안 믿으려고요. 열심히 하고 있다. 연준아, 응애 한번 해줘. 응애. 가야대전 노래 몇개 해? 여러 개? 아니면 한 개? 아, 뭐, 한개 이상이니까 뭐, 좀 여러 개? 손톱 보여달라고요? 어제 잘랐어요, 어제. 와, 우나이가 언급한 거 아니냐고요? 아, 알아요. 우나이 좀 전에
여기서 맞췄어요. 오, 형! 이러는데? 귀여워. 응애응애 해주세요. 응애응애. 응애. 이거 끝나고 또 연습 있냐? 아, 스케줄이 있어요. 네. 그냥 있습니다. 아, 근데 빨리 가야 되죠. 무대 보여드리고 싶네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아분들, 장담하는데 모아분들이 너무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잘해야죠, 사실. 누나 길티 챌린지. 봐요. 옷 이만큼 내리고. 첫눈 챌린지 해달라고요? 나 한번 쳐볼게요. 이게 뭐길래. 아, 엑소 선배님들 노래구나. 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됐다. 첫눈 챌린지. 아, 뭐 원해요? 우리 뭐 원해요? 원해? 나올 뻔? 아, 모아가 원하면 하지. 이렇게 조만간 올려줄게요. 근데 모아, 저 진짜 그냥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보고 싶은 이유가 뭔지 알수 있을까요? 아, 귀여워서? 아, 귀여워서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정말 궁금했어요. 아, 전잘 몰랐어갖고, 사실 어떤 챌린지인지. 오케이, 오케이. 좋아하는 곡이라서. 아, 노래. 아, 전 사실 잘 몰랐어갖고, 조금 이제 오다가다 많이 들었는데, 좋더라고요. 아, 그럼 어제 눈 왔을 때 했어야 되는데. 지금 눈 오나? 밖에? 안 오려나? 이거 먹고 맥플러리 먹어야지.
풍선 챌린지를 언제 찍어볼까? 멤버들한테 물어봐야겠다. 같이 찍을 사람하고. 아, 나중에 잘 물어볼게요. 내일 눈 온대요, 여러분. 내일 좀 많이 오면은 나가서 한번 찍어볼까요? 오, 깜짝이야. 잠시만요. 오, 감사합니다. 라이브를 보셨는지 직접 갖다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열치열. 꽁꽁 얼었네. 아, 이열치열이 아닌가? 인행치행. 그러네. 모른 척 넘어가 줄래요? 살짝 부끄러우니까. 좋았어, 기억 삭제. 좋았어. 다 말랐다 그러지? 그래요? 연준이 아직 아가베야? 비밀인데요? 아, 목걸이 뭐냐고요? 이거 맞다. 그 시그 봤어요, 여러분? 시그 사진? 어? 어? 왜 우리 시그네? 뭐야, 몰랐어요. 봤어요, 여러분? 그 보시면은, 그때, 거의 스타일리스트 팀장님께서, 연준 씨 목걸이 잘 어울리는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이거 똑같이 끼고 찍은 게몇개 있어요. 확인해봐요. 맞죠? 큐트를 거꾸로 하면 투큐?
특유? 큐티를 거꾸로 하면 뭐예요? 눈 진짜 크다고요? 말 이쁘게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좀 제가 무쌍치곤 괜찮죠? 신발 궁금하다고요? 빠밤. 이거 저 학원 다닐 때부터 저 키워주신 선생님이 스승님이 사주신 신발이에요. 짱이죠. 호날두가 추우면 호 날도 춥다. 괜찮은데? 처피뱅 해달라고요? 있어요. 잘 어울리죠? 처피뱅. 오 마이 갓. 7시네? 아, 가기 싫었네. 여러분 나 가야 돼요. 어허. 가기 싫은데. 하여튼 아 뭐냐 아 근데 아또 이제 녹음이 있어갖고 이렇게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 캡처 타임 빨리 하시죠. 근데 대신 제가 캡처 타임 좀 오래 할게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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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연준 피스, 오케이, 하나, 둘, 셋. 고양이 하트. 나할수 있는 거다 해주고 감. 고양이 귀. 볼콕? 하트. 판다? 아이스크림 피스가 뭐예요? 이렇게? 묶어줄게. 파츠 원숭이요. 오케이. 많이 찍었어요, 뭐야? 좋았어. 됐어, 그럼. 와, 가기 싫은데 스케줄이 있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미안해요. 네. 아, 진짜 숙소에서도 한번 하고 싶은데 다음에 제 방에서 한번 될때또 낄게요. 하여튼 뭐야, 밥안 먹었으면 밥꼭 챙겨 먹고. 오늘 무슨 일이야? 수요일이잖아요. 아, 수요일! 딱 중간이네. 뭐냐, 남은 일정이나, 뭐, 스케줄, 일,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학교, 다 화이팅 하시고, 우리 또 이번 주잘 견뎌봐요. 입술 닦으라고 뭐 묻었어요?
하여튼 뭐 미안해요. 이제 갈게요. 안녕. Love you.